이 첩첩산중에 주변에 민가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매일매일 찾아온 손님이 한 명이세요. 그러니까 본론인즉 사람 구경조차 힘든 이 외진 산골에 아저씨를 매일 찾아오는 희한한 녀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험한 산속에 살고 있다면 분명 평범한 동물은 아닐 텐데요. 긴장 속에 기다리던 그때. 어, 저기 있다. 어, 드디어 나타난 모양입니다. 절벽 위에서 잽싸게 내려오는 의문의 움직임. 그 정체는? 설마 고양이? 아니, 고양이가 갑자기 왜 험한 산속에서 짠하고 나타난 거죠? 어, 나 이제 왔어. 녀석의 행동으로 봐선 아저씨가 주인인 것 같은데요. 아니, 얘가 요즘 이상하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 애를 제보한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면식도 없는 그야말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녀석이라는데요. 어느 날부터 매일 아저씨가 사는 산장에 찾아와 아저씨 껌딱지를 자처한다는 녀석. 아저씨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마치 아저씨의 반려동물인 양 저렇게 애교를 부리니 참 황당하고 기막힌 노릇입니다. 잠시라도 떨어지는 건 허락할 수 없다는 듯 꼭 아저씨 다리 사이로만 걷는다는 나비. 이거 뭐 거의 찰거머리 수준인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수상한 녀석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아저씨 뒤만 쫓으며 이 집 고양이 행세를 하는 건지 진짜 알쏭달쏭하답니다. 지금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뭐 내를 친구로 생각하는지 제가 가는 곳은 다 따라옵니다. 어디든지. 아니야. 왜 이리 따라다니노? 어? 뭐 왜냐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나 아저씨 스토커를 자처하고 있다는 나비. 아, 얘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죽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여기 와도 야생동물을 많이 봤지만 고양이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민가 하나 없는 첩첩산 중에 야생동물도 아니고 고양이라니. 그 존재만으로도 황당한데 경계심 제로. 아저씨만 보면 후다닥 달려와 그 곁을 따르니 이 기막힌 인연을 우연이라 해야 할지 운명이라 해야 할지 아저씨는 난감합니다. 나 이거 난 고양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얘가 왜 이러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비 이 친구 아저씨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애교 만점 살가운 녀석이 아저씨도 싫지는 않은 것 같죠? 아저씨의 보디가드라도 되는 양. 산속 어디든 함께한다는 나비. 처음엔 귀찮기도 했지만 지금은 적적한 산속 생활에 의지도 되고 또 든든하답니다. 맨날 내 혼자 산행을 다녔는데 나비하고 같이 다니니까 외롭지 않아요. 이 험한 산길을 따라다니니까 기특하죠. 바늘 가는 듯 실 가듯 언제나 함께하게 된 아저씨와 나비. 그런데 이 기이한 인연의 시작 또한 무척 특별했답니다. 아니야, 새벽 4시쯤 됐는데 오소리에 아니면 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막 여러 마리가 엉켜가지고 막 싸우길래 놀래가지고 안 돼 안 돼 하면서 다 쫓아냈는데 그 다음날부터 얘가 나타난 것 같아요. 지난 12월 정막뿐인 산속에서 들려온 의문의 소리에 집 밖을 나섰던 아저씨는 그곳에서 나비를 처음 봤답니다. 고양이와 대치 중이던 산 짐승들을 쫓은 그날 이후 아저씨 주변에 나타나 곁을 따른다는 나비. 사람을 잘 따르는 걸로 봐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던 고양이 같은데 어쩌다 이 산속까지 오게 된 건지 의문이라는데요. 얘가 사람 손에 길러지는 고양이인가. 저를 너무 잘 따르는 거 보니까 누가 주인이 있는 건가? 근데 여기 근처에 마을이 있어요? 한 4, 5km 정도 올라가면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건 아닌지 수소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산장에서 무려 5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이곳 주민들은 혹시나 나비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못 봤는데요. 고양이는 이 동네 잘 안 키우죠. 가장 가깝다는 마을에서조차 본 적 없다는 녀석.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나비야, 네 정체가 뭐고? 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그야말로 정체불명.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한 나비.
나비와의 이 별난 인연은 날이 갈수록 점점 의문투성이지만 아저씨를 향한 나비의 애정만은 나날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아저씨 등에 자석처럼 붙어앉아 온기를 나누던 그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분명 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데요.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죠? 하늘아, 산지시기 줄게. 그만 좀 해. 성화에 못 이겨 문을 여는데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온 개 한 마리가 나비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늘아, 안 돼.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잖이 놀란 나비, 절벽 위로 몸을 피했는데요. 안 돼.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는지 극도로 흥분한 녀석을 겨우 잡아 달래는 아저씨. 친구잖아. 이쯤 되니 나비를 향해 잔뜩 날을 세운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군요. 여기서. 하늘이라 불리는 작은 강아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온 아저씨. 그런데 윤석,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모양입니다. 아버님, 얘는 누구예요? 아, 얘 하늘이라고요. 얘가 원래 여기서 원래 얘가 생활하던 원래 주인이에요. 얘가 주인인데 지금 나비가 와가지고 지금 못 나가게 지금 방에다 가다 놓으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저씨 사랑 독차지하며 안건 먹자. 예쁨 받고 산장 안과 밖을 마음대로 누비던 자유 영혼이었다는 하늘이. 하지만 나비의 등장과 함께 방콕 신세가 돼버렸으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녀석을 달래고 아저씨는 잔뜩 놀란 나비를 달래러 가는데요.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아저씨의 부름에 놀란 가슴 추스르고 슬그머니 걸음을 옮기는 나비. 녀석이 향한 곳은 역시나 아저씨 곁입니다. 어, 놀랐어. 아우, 놀랐어. 괜찮아, 괜찮아. 아우, 괜찮아. 많이 놀랐을 녀석을 어루만지며 안심시키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의 마음을 아는지 나비 친구 다시 살가운 애교 냥이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림자를 자처하며 조용히 뒤를 따르는 나비. 산속 깊은 동굴까지 쫓아왔는데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잡생각이 들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 곁에는 얼마 전부터 나비가 함께합니다. 마치 아저씨의 마음이 뭔지 알기라도 하는 듯 얌전히 아저씨를 기다리는 나비. 아저씨가 절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 나비도 소원 비는 거야? 어, 무슨 소원 빌었어? 아저씨는 나비와의 이 황당한 인연이 조금씩 운명처럼 느껴진답니다. 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요새 지금 뭐고 그 제 아버님이 지금 그 직장 암이라 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마음 좀 힘든 시기에 얘가 또 갑자기 또 이래 또 나 나타나 가지고 내 마음 좀 이래 위안이 좀 되는 거 같아서 그 좋은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해 부쩍 안 좋은 일들이 많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를 웃게 하고 위로가 되어준 게 지금의 나비라는데요. 흘러가는 구름처럼 뜻하지 않게 만난 인연이 적막한 산속 생활에 위안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밤이 되어도 나비 윤석, 아저씨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뼛속까지 애이는 추위를 맨몸으로 맞서기라도 하듯 잠뜩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데요. 나비야, 아니 추운 데서 왜 하고 있노? 여기서 잠이 어떡하노? 지금 아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네. 이 추운데. 아, 여기가 지금 밤 되면 영하 5도까지 지금 떨어지는 곳인데 밖에 한 번씩 나와보면 꼭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니까. 산속 칼바람이 좀 매섭습니까? 아저씨는 밖에서 잠을 청하는 나비가 안쓰러워 임시방편으로 녀석이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요. 나비 들어가. 들어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들어가. 발을 들여놓는 나비. 안타게 자라. 아저씨는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자라며 자리를 비켜주는데요. 그런데 아저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닫힌 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몹시 불안한 듯.
문 앞을 서성이며 애처롭게 울어대는 녀석.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라는데 대체 뭐가 불만인 거죠? 제발 문을 열어달라는 듯 닫힌 문 앞에서 안절부절. 하지만 아무 기척이 없자 녀석 창문에 붙어있는 단열 시트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오마이갓, 나비 이 친구 보통이 아니군요.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문 앞에서 세상 가여운 얼굴로 SOS를 외치는 나비. 녀석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간절한 외침에 결국 나비야, 너 안 자고 왜 오냐? 아저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비야, 왜 이래 울어 안 자고? 왜 울어? 문 열리자마자 손살같이 밖으로 나오는 나비. 나비야, 빨리 들어와. 아저씨 부름에도 다가오기는커녕 외면해버립니다. 아, 야, 여기 좀 절약할게. 안 자고 또 나오네. 이리 와, 이리 와. 저 따신데 좀 전하니까 왜 이래 안 자고 가노? 몸이 지금 얼음장이구만, 니도. 나비를 집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혹독한 겨울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편히 잤으면 싶은 아저씨의 마음도 몰라주고 매번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억지로 안에 들여놓을 수도 없고 밖에서 혼자 밤을 지새울 녀석이 눈에 밟혀 발 뻗고 주무시지도 못한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밤새 이러고 있을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놀아달라며 바지가랑이 붙잡고 들러붙는 나비를 겨우 떼놓고 아저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세상 서럽게 울며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는 마당 한쪽에 웅크린 채 또다시 잠을 청합니다. 아저씨 바라기 마냥 곁을 따르면서도 집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이 녀석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 비밀을 풀 단서는 없는 걸까요? 나비의 몸에 녀석의 지난 시간들이 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 구석구석 나비의 정체를 파악할 단서를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나이는 이제 한 두 살 정도? 두 살에서 세 살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치아 상태로 보아 두세 살 정도로 추정된다니 덩치에 비해 어린 편인데요. 그렇다면 건강은 어떤가요? 보자. 건강한데요. 약간 뭐 신장 기능의 수치가 일부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조금 여기 오기 전에 길거리 생활을 많이 했겠죠. 길냥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도고요. 혈액검사 결과상 주인이 있는 집고양이는 아니었을 거랍니다. 길고양이 생활을 해온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는데요. 피부병보다는 어디 가볍게 물린 자국 같거든요. 물린 다음에 이제 딱지가 피부 깊숙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들. 그건 나비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 주변이 다 가파른 산속이네요. 산속 환경이 원인일 거랍니다. 일반적인 집고양이, 길고양이의 체형으로는 꽃이 자기가 오히려 다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이런 험악한 산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범한 길고양이라면 절대 먹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야생동물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산속에서 살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나비는 왜 이 험한 산속 생활을 선택한 걸까요? 다른 길냥이들이 있는 무리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자기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서 들어오게 된 게 오히려 길냥이들이 서식하는 공간보다 멀리 떨어진 이런 산속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치열한 길고양이 세계에서 도태되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영역 다툼에서 밀리면서 자연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을 거라는데요. 다른 길고양이 무리를 피해 길을 떠돌다 아마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됐을 거라는 나비. 그러다 운명처럼 지금의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죠. 나비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아저씨. 나비는 그런 아저씨 곁을 지키고 따르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산속에서 나비도 의지할 때도 없는데 저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죠.
이제는 아저씨에게도 든든한 존재가 됐다는 나비. 아저씨는 그런 나비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아, 얘가 집에 들어오려고 해도 절대 안 들어오니까 그 바깥에서 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거 좀 만들어 보려고요. 집안엔 절대 안 들어간다 버티는 나비가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야외 캣타워는 물론 스티로폼과 볏짚을 이용해 아주 따뜻한 나비 전용 집까지 손수 만드시는 건데요. 이야, 이 정도면 거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아저씨의 정성 가득한 선물을 나비가 좋아해야 할 텐데요. 나비 이리 와. 나비야. 내 집이다. 오, 천연나무로 만든 캣타워에 발을 올리는 걸 보니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놀이터 탐색에 나서며 아주 신이 났는데요. 나비야, 마음 들어.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이죠. 나비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힘들게 만든 보람이 있네. 오늘부터 아저씨도 나비도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밤을 보낼 수 있겠죠? 추운 겨울, 적막한 산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아저씨와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나비는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비도 연타하고 10분 됐으니까 사동생활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비야, 그러자.